2019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몰라도 된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안 돼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셔야죠. 아셔야 돈을 봅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웅이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7월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이제 9월 3일날 정기국회에 제출될 거고 아마 올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하겠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아마 거의 이 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부분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다만 뭐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많은 부분에서 헉할 만큼의 이슈가 없었던 것도 있고 또 뭐 최근에 한일 무역전쟁이나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주택 여러분이 쉽게 알고 계시는 상가주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중하고 들어보셔야겠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 일단 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 6가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고가 겸용주택,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가주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상가 부분도 양도세를 과세하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까지 이런 상가주택은 팔았을 때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일단 그 주택의 상가 부분이 얼만큼인지 주택 부분이 얼만큼인지 즉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따졌죠. 그래서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주택 외 부분과 조금이라도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전부 다 비과세가 됐습니다. 물론 9억을 초과하는 팔았을 금액, 양도 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됐죠. 대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연 8%씩 최대 80% 해줬던 거고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같거나 작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되고 주택 외 부분은 과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이거를 좀 보기 싫었나 봐. 이거를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표가 나와 있는 대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과는 다르게 개정하는 부분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얼마인지 주택 외 면적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나머지 상가 부분은 다 과세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커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전부 비과세는 못 받겠죠. 이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나와 있는 표만 보면 분명히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야, 그러면 9억 원이 안 가는 것들은? 이것들은 그러면 기준대로 다 주택 봐서 비과세해주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무사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세법은 법 조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9억 초과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
라는 쪽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9억을 넘든 넘지 않든 다 같이 하겠다 라는 뜻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앞선 작년 9.13 대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때 우리가 용어가 감면과 공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감면의 용어를 공제까지 같이 썼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뭘 좀 알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참 모르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9억을 넘지 않아도 똑같이 주택은 주택, 주택외는 주택외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울로 한정했을 때 서울의 상가주택이 9억 이하다? 네,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빨리 팔아야 돼요. 뭐 거기에 무슨 뭐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뭐 정비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 파셔야죠. 서울의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9억을 넘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시행하는 시점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과세 받고 싶은 사람은 현재 주택 면적이 조금 넓어서 전체 비과세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전에 팔아라 라고 유예 기간을 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제가 써놨죠. 주의할 점. 그 유예 기간에 있어서 주택과 주택의 부분 분리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분명히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장기보유 특보공제 연 8%씩 최대 80%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내년 이후로 팔면 실제 거기에 2년 거주 한 사람만 혜택을 봐요. 자, 이 차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고 있는 분, 2년 동안 산 이력이 없는 분, 살지 않았던 분, 이분들은 올해 안에 팔아야 돼요. 올해 안에. 2022년까지가 아니라. 이게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따져본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세법 개정안 유튜브 올리는 뭐 여타의 세무사님분들도 이 얘기를 말씀 안 하시던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했을 거면 차라리 작년 9.13 대책 때 이때 같이 발표하거나 이 상가주택을 건드릴 거면 아니면 내년 이후에 하는 게 좀 나을 뻔했어요.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분들, 거주한 적이 없던 분들은 올해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법안이 올해 말에 통과되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돼버리면 또 손해잖아요. 이게 되게 지금 현재 팔지 말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상가주택에 우리가 살려고 하신 분들, 매수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급매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발표한 시점 자체가 이런 장특공 이 유예기간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상가주택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주는 그 감면율을 축소하겠다. 쉽게 말해서 혜택 줄이겠다 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자꾸 혜택을 줄이고 있죠. 언젠가는 자꾸 하라고 그러더니 막 권하더니 줄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임대소득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됐고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요. 올해부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죠. 14%. 이때 계산을 할 때 이제 감면해줬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로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셨던 분들이 4년 이상 임대하시면 소득세 30%를 감면해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8년 이상 임대하시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75%를 감면해줬는데, 물론 그 조건은 뭐 사업도 등록하셔야 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야 되고 전국 다, 그리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았을 때 해주는 건데, 이거를 줄이겠대요. 어떻게? 단기 임대, 단기 민간 임대 30%는 20%로,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75%는 50%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유예 기간도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한 1년 정도 또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후 발생 소득이면 소득세를 그 다음에 신고하니까 2022년 신고할 때는 예, 그 나온 세금에서 축소된율로 감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혜택을 자꾸 줄이고 있어요. 아쉬워요. 자, 이번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두 번째 부분. 이번에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공유주택에 대한 우리가 주택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오면 그 소득을 누구로 앞으로 할 거냐, 이 주택수를 잡는 그 방법을 좀 합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제 원칙은 원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봤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거죠. 세 명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3분의 2, 나머지 두 사람이 그 3분의 1을 반반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월세가 100만 원 나오면 그 100만 원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 잡힌다는 뜻이죠. 이렇게 했었고, 만약에 이 최다 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또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소수 지분자,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번에는 지금 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소득으로 잡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죠. 그 주택이면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다면, 1과 2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아주 조금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보통 반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각각 소득이 잡혀요. 반반씩 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한 3분의 2, 어느 한 분이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3분의 2가 다 가져갔고요. 그런데 이것도 바꾸겠답니다. 어떻게? 일단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분이 더 큰 자가 소득을 다 가져가는 거고 주택이 잡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처럼 공동명의, 지분이 똑같다면 서로 합의에 따라서 그래 뭐 우리 집은 그냥 남편이 다 가져갈 거예요, 아니요 뭐 아내가 다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주택수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 적용 시기도 이제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만약에 올 말에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주의할 점은 제가 자꾸 주택수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뭐냐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주택수예요. 양도세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양도세는 아주 조금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1주택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의 마지막 세 번째 바뀌는 부분인데, 이거는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 명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늘 해왔던 건데 법으로 만들었다, 명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 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간에 공사하면 공사 전과 공사 후의 기간을 다 합산을 해줘요, 임대기간 계산할 때.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은 법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없다 보니까 좀 피해를 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기간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 리모델링도 뭐 같은 거잖아요. 좀 조금 허물고 좋게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 플러스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명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그 집에 붙어있는 그 땅, 이 부수토지라고 합니다. 그 땅의 범위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기존의 법은 우리가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는 그냥 이 집에 딸린 토지를 볼 거야 해서 주택과 같이 계산했던 거죠.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줄였어요. 도시지역을 다시 나눴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뭐 수도권 밖은 똑같아요. 5배. 그런데 수도권은 5배에서 3배로 줄이겠대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3배로 줄였는데 사실 3배여도요 거의 대부분의 집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3배로 줄일 때 어떤 분들이 피해보시냐면 대저택, 네, 집 하나에 그냥 정원 넓은 거 있고 막 큰 땅 딸린 이런 집들은 이제 좀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단독 다가구 주택은 아마 3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줄였다. 그리고 적용 시기도 2022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는 그 조합원 입주권. 이 입주권에 대한 특히 이제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계산한 방법을 또 이것도 명확화시켰대요. 좀 명문화시킨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좀 했었어요. 요건상 좀 해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그래서 초과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씩 최대 80% 해주는 이익을 적용했었는데 이걸 이제 개정안에서 기존 했던 것들은 국세청에서 요건 해석으로 시행을 했다면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해왔던 건데 그냥 법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요. 8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국무회의 거쳐서 이제 9월 3일 날 정기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짓겠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한 6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주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도 되는데 다만 그 상가주택 이 부분만 실제로 정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비과세 받을 때 하고 과세가 될 때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한 번 더 이해를 요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